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화, 이렇게 4일 동안, 예, 제주도, 이제 3박 4일 짧은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다시 일상 생활, 그 회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늦게 오늘 출근했는데요. 아침 맨날 이렇게 7시, 8시에 이렇게 출근하다가, 지금 좀 늦게 출근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휴가병이 있나봐요. 휴가병. 그냥 휴가 갔다고 나서 다시 이제 일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한데 또 하루 열심히 살고 또 지금 4일 동안 제가 카메라 계속 내려오네요. 예, 운전하는데 좀 위험하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유튜브 좀 4일 동안 안 찍어가지고요. 오늘 8월 달에 이슈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좀 많이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8월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표저가 항암 치료비가 지금 각 회사마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최초로 305보험이죠. 3개월만 지나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물론 보험료가 좀 비싸고 담보 내용은 좀 작은데요. 그래도 병력 있으신 분한테는 핫한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7월 말날 제가 상품 이슈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8월 첫째 주 제가 처음으로 지금 출근을 해요. 물론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오늘 이제 수요일. 그래서 이제 회사 가서 이제 팀원들이랑 팀 미팅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또 저희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하고 영상 오늘 제가 준비된 거 한 두세 개 정도 연달아서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 하루에 하나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밀린 숙제 하듯이 또 저희 근육자님들 또 저 뭐 4일 동안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밑에서 올리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죠. 가뜩이나 얼굴 큰데. 아, 죽겠네, 진짜.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서울에 비가 많이 왔다고 제가 지인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역시 비가 아까 뉴스 보니까 오늘 100에서 200mm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주택이나 뭐 산간지역에 사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진짜 산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뭐 수도권에 사신 분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신 분들 그나마 괜찮은데 일단 이건 이제 좀 약간 외곽에 떨어져서 사신 분들이 많이 지금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예, 비 많이 오는 지역은 좀 예, 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8월 첫째 주 이제 수요일인데요. 지금 회사 가서 또 이제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미팅하고 저 항상 아침마다 설레요. 왜냐면은 특히 달이 바뀌었고 또 신상품이 나오고 또 어떤 신상품들이 저를 맞이할까. 제가 또 상품 교육을 해야 유튜브에 올려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또 괜한 정보를 올리면은 바로 요즘에는 또 예, 구독자님들이나 다른 설계사분들이 댓글을 바로 남겨요. 보호망님 이건 이렇게 잘못된 정보인데요 이러고 그러면 제가 바로 시정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꼭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보호망이고 본부장이고 그러신 분이 상품에 대해 잘 모르시냐고 이러면서 그런 댓글 보면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상처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넉살 두꺼워 보이죠. 근데 저 나름대로 또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바로 제가 정정하고 예, 잘못 정보를 이제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제가 사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품 공부를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크루팅 이제 저희 회사 저랑 같이 함께 합류하겠다고 이제 입사자가 두 명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따 미팅을 할 건데 그 두 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3월달부터 뭐 작년부터 유튜브를 찍긴 했지만 3월달부터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뭐 구독자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입사문의나 보험문의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새 가족들이 점점 합류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두 명 미팅하고 이번 주에 또 몇 분 더 저한테 같이 입사하겠다고 저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입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같이 함께 해가지고 새 가족이 생겼으니까 같이 롱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길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같이 입사하시는 FC님들도 같이 급여가 항상 향상되고 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벌 수 있도록 제 중간 관리자 제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피드백하는 게 진정한 관리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입사를 하시면 약간의 부담감도 저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아무래도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 이제 먹고 살게끔 옆에서 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은 관리자들이 솔직히 입사만 하고 남몰라라 하고 뭐 DB를 딴 데서 뭐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다시 그 FC한테 주거나 아니면 절반만 지원하고 절반은 뭐 FC들이 따로 그걸 구입하고 하는데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DB의 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부하건데 제가 드리는 이제 뭐랄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님들 그리고 뭐 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바쁘면 저희 팀장님도 같이 해드리는데 솔직히 여기서 계약하신 분들은 솔직히 확률적으로 70% 80% 매우 많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뭐 딴 데서 DB를 창출해서 10만원 20만원 창출해서 그 돈으로 뭐 요즘에 DB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쓰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한 10% 20%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값비싸게 10만원 20만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가입을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DB가 어떻게 창출이 되고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정말로 고객의 정보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하자 없이 가입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법적 하자 100% 없는 DB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진짜 이제 뭐 보험 계약하신 분들이 아니면 보험 문의 주신 분들이 꼽지 잡으면 한도 끝도 없죠. 네. 우리나라가 워낙 또 이렇게 뭐 클레임 걸고 이러면 솔직히 뭐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DB를 활용하고 또 체계적으로 보험 공부를 하고 각 회사마다 상품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인들이 점에서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정말로요. 근데 저 보호망은 체계적으로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부터 끝까지 보험이 어떻게 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같이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신약 백신도 이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에 이제 뭐 쓰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희귀병이 희귀인 질환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점점 대면으로 영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점점 이제 비대면 쪽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예전부터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 SNS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시고 또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 만나는 대면 쪽이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꺼려하고 바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재무설계나 증권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받는 게 좋죠. 근데 요즘에 직장인들도 그렇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메일로만 보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전화로만 상담하고 증권무서에도 그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나서 하면 내가 뭔가 가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돈을 줘야 되나? 어떤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대면 쪽으로 점점 이제 영업 추세가 바뀌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뭐 운전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을 하면서 이 영상 이제 카메라 웬만하면 안 보고 이제 정면을 보면서 혼자 주저주저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4월달부터 시작해서 1년 3개월 정도 뭐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 유튜브 하면서 하나 습관이 생겼어요. 버릇? 뭐 저만의 버릇이 되어 생겼어요. 혼자만 있어도 혼자 잘 논다? 혼자만 있어도 혼자 중얼거린다. 혼자 아주 예. 예전에는 저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게 운전하다 아니면 혼자 있으면 음악 틀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뭐 유튜브를 혼자 찍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혼자 이제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보고 또 좋은 장소 좋은 뭐 정보 있으면은 일단 유튜브를 찍으려고 혼자만의 놀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혼자 차 안에서 폐쇄적으로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한 게 제 구독자 몇천 명 그리고 저를 검색하신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하시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도 제가 제주도에서 수영한 모습을 제가 브이로그를 제가 찍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보험쟁이고 보험 정보를 알리는 데 주 목적이 있지만 제 컨텐츠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가족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찍으려고 그래요. 네. 엊그저께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돈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보험 쪽에 일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일 욕심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주 목적이 뭔가 근데 그전에는 정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이제 가족들과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날에도 최대한 뭐 예전에 유튜브를 뭐 10시간 찍었으면 지금 5시간만 찍어도 10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제 나름대로 그런 시간 단축해서 뭐 가성비 대비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나름대로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을 좀 빠른 시간에 단축시켜서 하고 우리 와이프와 그리고 천우, 하준이, 세아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족끼리 많이 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쉽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좀 하나씩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초에 극성수기 때 토요일날 1, 월화 어떻게 보면 월화 뭐 일과시간 이틀만 제가 쉰 건데 예전에는 뭐 성수기 때 뭐 이렇게 쉬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예.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일하고 나중에 좀 남들이 좀 일할 때 좀 이렇게 며칠 쉬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위주로 아직 우리 애들이 좀 많이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6살인데 좀 아빠, 엄마가 좀 있을 때 제가 같이 뭐 캠핑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좀 좋은 추억거리도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또 하루에 1 구독자들 뭐 이제 1 미디어 계속 올릴 거예요.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일은 일적으로 정말 퍼펙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본부장으로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보호망으로 그리고 가족들에서는 뭐 최고의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 아빠다운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지금 회사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차는 다행히 좀 안 막히네요. 근데 예, 제가 유튜브에 항상 올린 대로 제가 차를 잘 안 몰려고 해요. 같이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도 유튜브 찍고 이런 모습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저 차에서 나름대로 저 셀카 지금 그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제 유튜브 지금 브이로그는 솔직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반 그 보험 영상은 구독 이제 조회수가 많이 되는데 브이로그는 솔직히 제가 봐도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인지도 그냥 혼자 중얼중얼 그냥 일반 사생활만 올리기 때문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보험 영상을 정말 참된 정말 영상으로 이제 좋은 정보로서 제가 영상 많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족들과 함께한 모습 그리고 일상생활의 그런 브이로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보험 쪽으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다른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구독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좋은 정보 예 그리고 꿀팁 그리고 돈 되는 정보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